간지러워요. 이게 안 보이네. 이따 이따. 아니 여기 살짝 살짝 보여. 스레이지. 근데 이게 뭐야? 와. 뭐지? 그게 예쁘다. 우리 딱 100분 50분이다. 연결해드리는 거. 아하. 오자마자 사용한다고 고백을 또 받았네요. 뭐야? 100분이면 훌쩍 넘어버렸네요. 투 셋! 베스트 보이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예! 썹!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12시 넘었어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 날짜가 있나? 없어요. 12시. 오늘은 그냥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 주인공은 이 네 명이 아니라 요 두 녀석이기 때문에 요 두 녀석에게 지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네. 나왔습니다. 나와버렸어요. 야, 반말이야. 반말이야.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어요.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시느라, 먼 길 오시느라. 아, 굉장히 먼 곳에서 오셨거든요. 사실 이 두 분께서 내일 탄생합니다. 아, 네. 네. 이걸 저희도 방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브이앱에서 보여줘도 되냐고. 네. 근데 제가 쪼르고 쫄라서 했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거 이렇게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스포하면 좀 다거든요. 거의 네. 뉴형이 조르는 게 거의 고르곤 졸라를 조르는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자, 어쨌든 이 두 분께서 지금 굉장히 신기 불편해지니까 네. 이상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빨리 빨리 좀 얘기해 달라고. 아, 네. 두 분 모셔놓고 화장실 갑시다. 네. 아. 빨리 해야 된대요 지금. 화장실 갔다 오시겠어요? 자, 그러면 뭐 어떤 분부터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 꿈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저는 꿈보다는 진짜 좋아. 저는 지금 진짜 제 꿈입니다. 아, 그래? 그럼 전 진짜 하겠습니다. 저는 꿈이요. 꿈? 네. 그럼 진짜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오늘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넘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놀라셨겠다. 빠바밤빠. 와. 아, 야,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예쁘게. 사인이기 때문에 원래 딱 받으시면 이거는 없습니다. 여기 안에 The boy is right here. 아하. Right here. 하지만 팬 사인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앨범을 사인 받고 가시면 됩니다. 열어볼까요? 열어봅시다. 근데 열면 안 되지 않나? 열면 안 되지. 보여주는 건 안 될 거야. 그치. 열어봅시다. 모르겠다. 그냥 열고 우리 혼내자. 그래요. 좋아요. 열면 안 되나? 아,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을 거. 보여줘. 열어도 돼. 보여줘요.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 예! 아! 네. 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자. 아니, 이거 내일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고비분들은 나을 권리가 있습니다. 열자마자 딱 보이는 게 알판이죠. 저희가 처음에 공개해드렸던 로고. 네. The Sphere. Sphere이 3차원 드림 버전이죠. 네. 알판이 네. 다릅니다, 여러분. 네. 와. 뭐야, 색깔 너무 예쁘다. 저는 이제 이 은색이 너무 예뻐요. 은색이죠, 은색이 아니라. 은색. 어, 여기도 저희 다르고요. 사인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버전은 네.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이 나가지 않죠.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일단 또 이제 또 알파도 중요하지만 앨범도 왜 삽니까? 그렇죠. 이런 건 이것 때문에 사죠. 어, 저 개인 소장 해야죠, 여러분. 네, 야, 괜찮아? 상관없어요. 드릴 때까지. 아니, 여기까지만 보내주면 되지. 아니야. 일단 한번 일단 해봅시다. 네. 보시면은 저희의 이제 그렇죠. 여기는 약간 얼굴 위주의 사진. 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저희 전체 어떤 얘는 주연이고 얘는 뉴다. 약간 이런 네. 사진 보이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저희도 속을 뻔했어요. 네, 전 속았었어요. 속았어요? 네, 저는 속을 뻔까지 했어요. 이거 뭐야? 깜짝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나 방금 형 봤어요. 형 봤어요. 너무 예쁘네. 이렇게까지 잘 보일 줄 몰랐어요. 형 봤어요. 아니 여기 다 네. 얼박샷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무슨 얼박샷이냐? 여러분께서 반응 폭발적이었던 그 데이지드라고 그렇지 아, 네 맞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진을 찍었던 필름 사진들 네, 그 분위기 살짝 그 멋으로 감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선우는 뭐 전화 이쁘시고 저는 뭐
뭐지? 거울에다 치즈 뿌리고. 네 맞아요. 어떤 뭐였지? 분이 저는 중국 당면 속에 갇혀 있다고. 아 그거 이거 제가 그거 먹고 진짜 웃어가지고 진짜 와 중국 당면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아 근데 이거 보시면 진짜 중국 당면 나와요. 아 그래서 고 이쯤에서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 V앱을 한번 했었을 때 그 네? 제가 그 청량항공 나온다고 네. 되게 신난다고 말을 하고 거짓말이라고 말 안 한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팬분들이 다 청량한 노래가 나오시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 분께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회사 매니저님께 듣고 여러분 청량한 곡은 아니고요. 네, 네. 에너지가 넘치. 네 그렇죠. 그 여기도 보면 포카가 있는데 전 누군지 아직 못 봤거든요. 누구예요? 상윤이 형? 아 이거 에릭이 내려드려. 처음 봤어요. 에릭입니다. 자 에릭이고 네, 에릭 여기 포카가 개인 포카가 또 들어 있고요. 여기 또 저희가 이렇게 뭐야 이거? 예스. 제가 12명 다 직접 고른 단어씩 하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단어가 어 누구 건지 설명해 드릴 수 없고 아직은 근데 이게 봐봐. 저희 개인 12명이 하나하나 다 그린 네, 그림이에요. 근데 네. 티저를 보시고 다 그 뭐지 다 알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어, 야 이거 누구 거 이거? 엄청 잘했는데? 이건 저희 개인 이름들. 아 이름이었어요? 손씨 정신 이름이 있네요. 다 이름 보컬인 줄 몰랐어요. 저희 개인 이름들 네. 일단 여기 에릭을 에릭 꿈에 앞에 있어요. 오우 샤이니. 그리고 에릭. 저는 진짜 이 앨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이거 맞습니다. 아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그냥 사진 들어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 액자로 만들 수 있어요. 와우 액자 살 필요 없어요. 오 마이 갓 테이프 이거 근데 혹시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떨어뜨렸다 깨지나요? 아니요 안 깨져요. 안, 야, 이걸로 딱 쓰시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진 아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사진 네 자 잠깐 연결이 불안정하네 지금 연결 아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딱지치기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안 돼, 절대 깨지지 않아요. 절대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네 망가지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깨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 비밀이 뭔지 아세요? 뭔데? 사진이 비밀.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액자 오늘 딱 월요일 아 도무지 단체 보고 싶다. 화요일 화요일이 아니지 어 그렇죠 수일은 없어요. 수일은 개인 한 장씩 들어있거든. 아, 개인 한 장씩 들어있구나. 다시 단체로. 이것도 랜덤이죠. 그렇죠. 네. 포카도 랜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드림 버전에는 저희가 쓴 영어가 그 있고요. 리얼 버전에는 저희의 그 한마디. 따로 그림. 그 라이티어 버전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네요. 그거 뭐예요? 참 별로네요. 추러스? 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뉴형이 그렸어요. 아니 내가 그린 건 아닌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뭐 추러스예요? 아니 12명 어떻게 저걸 추러스라고 할 수 있지? 아 다 공개하면 안 돼? 네 어쨌든 살짝 보여줘도 되지? 아 이 가운데가 이것도 스티커입니다. 이거? 네 가운데 스티커. 아 이게 너가 한 거야? 네 제가 다 하진 않았지만 참여했습니다. 혼자서 남들 볼펜 쓸 때 색연필로 이제 네? 잠깐만 근데 저희의 그림 이거 이건 또 포카가 다 섞였어. 포카 케빈 거네요. 와우 일단 저희가 지금 드림 버전을 이렇게 많이 해줬고 지금 또 리얼 버전은 또 열어봐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열어보면 이렇게 또 빨간색 빨간색과 얘도 액자가 있어요? 와우 당연하죠. 솔직히 저 빨간색 거 이거까지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스리슬 잡고 이건 반절만 열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액자로 물론 만들 수 있고요. 누구지? 이거 맞춰보세요. 근데 목이 길진 않으니까 키는 안 턱 긴 것 같기도 하고. 자 코 입술 볼까요? 아! 알았어. 알아? 맞추면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출까? 네 맞추시는 동안 저는 또 이걸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거 비슷하죠. 저희가 처음 티저 나갔을 때 그렇죠. 이런 풍의 사진. 근데 있고. 티저 사진은 아니에요. 네, 티저는 좀 정면이고 이건 약간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달라요. 여기는 또 무슨 사진들이 있냐? 이게 맨 처음에 공개됐던 사진 아닌가? 네, 맞아. 이거 아니에요. 그건 제일 처음 종이 달라 좀 달라. 아니요. 아닌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달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이거 그리고 이거에서 되게 키포인트가 있어요. 선호가 네. 초콜릿이 변신을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버스 여기 쓰면서 네 보호색을 띄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단체 사진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단체 사진 있고요. 유닛 사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이것도 얼박 사진 많죠. 근데 이번 제가 이번 마음에 드는 거는 얼박 다 얼박 사진이에요. 그냥 그래서 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많? 왜 이렇게? 와! 야, 왜 놀래? 왜 놀래? 야, 왜 놀래? 야, 왜 놀래? 좋아해야지, 좋아해야지. 네.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보여주는 걸로. 제 사진 안 보여드릴게요. 전 진짜 얼박샷이에요. 전 그렇게 가까이 사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트 100만 넘었네. 근데 이거 각성하세요. 아. 선호 얼박샷이지만 이게 포장이 잘 돼 있어갖고 네 맞아요. 초콜릿인지 선호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게 잘 찾아 이게 지금 어지럽혀서 더 헷갈려요 지금. 이게 자, 드림 버전. 이게 드림이고 이것도 드림. 네, 여기도 네. 똑같이 제가 이름인지 이름 써 있는지 몰랐던 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래요. 그럼 왜 12개 있는 줄 알았어요? 12개인지 안 세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스티커인 줄 알았지만 여기 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선호고요. 여기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Right here. 아하하. 어쨌든 아하 이게 또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멤버들께 다 들어가 있어요. 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 거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진짜 못 그렸나? 저 진짜 못 그렸거든요. 네. 제가 못 그렸어요. 한 명당 하나씩. 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그거 딱 누가 그렸을 것 같아요? 창민이. 맞습니다. 진짜? 예. 창민이가 누구예요? 창민이가 누구죠? Q. 네, yes. 와, 이건 누가 그렸어? 몰라요. 저 이런 거 들어갔는데 왜 제게 안 들어갔는지. 어쨌든 이렇게 멤버들의 이거 진짜 고퀄이다. 이거 진짜. 이게 제일 못생겼어. 형이가 그린 거. 나 형 그렸는데. 거짓말 좀 하지 마. 아, 와이티어 그리했더니 자화상을 그리고 있네. 한 입만 점점점. 아,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저희 멤버들의 뭔가 색깔과 그런 것들 다 나타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진짜 느꼈던 게 앨범이. 진짜 전에 것도 예뻐지만 갈수록 더 예뻐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솔직히 이게 다 넣으면은 뛰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만큼 꽉꽉 채워놨어요. 진짜 너무 채워놨어요. 얘는 여기가 아니야. 그래서 누가 맞아, 맞아. 누가 아까 찢었던 것 같은데 뛰다가 얘가 여기야. 얘가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얘가 여기. 선씨 정확. 그만큼 헷갈릴 만큼 뭔가 많아요. 그래서 네, 엄청 많아요. 꼭 사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트랙 리스트. 자, 첫 번째 Right Here, 두 번째 LOU 지킬게. 예. Yeah. 네 번째 Keeper. 지킬게 저희가 스포 한번 해드릴까요? 어, 5, 6, 7. 널 앞에. 아 거기까지. 이게 스포 맞냐 맞냐?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할 거면 Right Here 해야죠. 아, 지킬게. 네, 지킬게는 지킬게는 지키자. 맞습니다. 어 그럼 LOU를 한 번도 한 번도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곡이잖아요. 아, 살짝? LOU? LOU는 근데 진짜. 이게 그냥 이게 노래는 부르지 말고 LOU가 뭔지만 설명을 해줄까? 이게 케빈 저도 케빈한테 배웠거든요. LOU가 뭔지. 근데 이 LOU가 저희가 엄청 길게 연습을 했던 네 그렇죠. 엄청 길게 연습을 했었어요. LOU가 LOU가 뭐의 줄임말이죠? 이제 love you를 약간 급하게 말하면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근데 이거를 해 실제로 하는 말이라면서요? 네. 근데 줄여서 LOU라고 표현하는 건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최초예요, 최초예요, 여러분. 최초.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직접 곡을 들으시면 판단할 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밤새며 찍었던 그리고 같이 작업해 주신 스태프분들과 노력과 정성이 담긴 예쁜 앨범이고요. 난 이 색깔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 너무 예뻐요. 이게 너무 몽환적이고 좋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앨범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집에다 사두고 싶어요. 네. 네. 이게 A 버전, 이게 B 버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real 이게 dream. 네. 저 발음 좋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표지에 속지 마십시오. 네, 이 표지에 얘 뭐야 이거 여기 있으면 얼굴이 콩알만해서 잘 안 보이잖아.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만만의 콩떡. 네 만만의 만만의 콩떡다를. 오. 어쨌든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 진짜 저희 여러분께 거짓말 안 해요. 저희 진짜 후회 안 해요. 살짝 장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장사라뇨. 저 진짜 그런 마음 너무 서운해요. 진짜.
저는 그냥 진짜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지금 오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예, 싸우지 마시고 저희 내일도 이제 쇼케이스 하니까 네 많이 나오면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세요. 그리고 내일 몇 시에 나오죠? 저희 라이트야? 6시 뭘 하긴 해 바로 말했어야지. 몰랐지. 저는 캐나다 시간을 생각했어. 아, 저녁 6시에 나옵니다. 그렇지. 캐나다 시간으로 말했어요. 네. 아 새벽 2시. 아, 아 엄마한테 새벽 2시 보라 그랬구나. 네. 아. 그리고 영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What's up, everybody? We are coming out with our new singles album tomorrow. New. It is coming out 6 p.m. Korean Standard Time. Uh-huh. There are two different versions, real version and dream version. Dream versions. If you put them together, it's a real dream. So all your dreams will come true. So buy two, hopefully. Anyways, yes. Wow. 네. 저는 형이 MC하면서 더 는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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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연스러워. 영어가 늘었어, 형. Thank you.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심플리 케이팝 초대해 주세요, 캐비. 네. 저희들도 할 수 있어요? 9월 달 한번 제가 한번 초대 써 보겠습니다. MC. 아. 저 그럼 이거 들고 가면 되는 거 짜는 거 아니야? 이거 들고 가면 되는 건가? 네,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사인 해 주실 거죠? 이미 사인했는데. 자, 감사합니다.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 이게 세 번째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일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정말 네, 좋은 곡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스트리밍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뭐 곡 소개는 또 내일 쇼케이스에서 하겠습니다. 아, 혹시 네. 내일 쇼케이스 다들 오시나요? 네 저는 가요 일단. 형 가요? 네 저 가요. 립 안 받았습니다 저. 바른 립을 알려달라 그래서. 어쨌든 내일 쇼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쉽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브이앱으로 같이 함께하면 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저희도 소통하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다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다 얼굴 가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 얼굴 빨개져서 빨리 보내. 감사합니다. 이분은 너무 참아서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분이 좀 더 급한 거 어쩔 수 없어. 어쩌겠다. 먼저? 알겠습니다. 안녕. Good night. 안녕. 아이고. The boys are here. 야, 그건 왜 안 되지? 잠깐만, 손 대고. 우나나나나나. That's right. 우나나나나나. 죽노래.